뭐? 아직도 레슨 안 받고 있다고? 그럼 이건 할 줄 알겠지 라고 김프로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레슨 요즘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레슨 안 받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얼마만큼 내가 연습을 할 때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간에 상관없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 자기의 그 어떤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내가 뒤쪽에서 영상을 찍어서 그 영상을 찍은 것을 사용해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것을 간단하게 체크를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들 안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번 좋아요 눌러주시고, 요 밑에 있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출발해 볼게요. 우리가 자, 실제로 제가 볼을 쳤는데요. 이게 지금 2번이 흔히들 잘못 치는 그런 느낌이고 1번이 뭐 나름 잘 친 그런 느낌입니다. 그럼 이 두 개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이냐? 자,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나마 한번 해볼게요. 그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선을 긋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스마트폰으로 이 왼쪽 영상은 좀 그냥 나중에 보기로 하고 오른쪽 영상을 보는데 오른쪽 영상은 주로 비거리나 이런 것보다는 방향성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드라이버 샤프트 끝을 연장하는 선을 이렇게 하나 긋습니다. 샤프트하고 이렇게 연장이 돼 있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깨 정도에서 이 똑같이 샤프트 끝으로 이렇게 선을 하나 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요거를 V자 모양이라 해서 V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V존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볼을 칠 때 손이나 클럽이 이쪽으로 오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이쪽으로 오는 분은 별로 없지만 이쪽으로 오게 되면 이쪽으로 클럽이 오게 되면 대왕 슬라이스 아니면 왼쪽으로 확 가는 샷. 그 다음에 이쪽으로 클럽이 오게 되면 훅이 많이 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훅이 많이 나지만 그냥 많이 난다는 겁니다. 슬라이스가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오면 스트레이트 구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보면 제가 여기 쳤던 거는 완전히 그냥 왼쪽으로 가는 볼이었는데, 오른쪽으로 밀리는 볼이었어요. 오른쪽으로 밀리는 볼이었는데 그걸 한번 보시죠. 어떻게 쳤는지. 자, 스윙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 뒤로 빠지죠. 이 헤드가 지금 보시면 이 뒤로 빠지고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은 손을 이용해서 백스윙을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이 뒤로 빠졌죠? 그 다음에 백스윙이 올라가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렇게 썩 좋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클럽이 이 그립의 끝이 지면을 바라보고 있을 때 클럽이 너무 뒤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이 수평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그 다음 장면에 제대로 친 게 나오니까 이걸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쪽 화면을 봐도 굉장히 좀 이상합니다. 잘 보이진 않네요. 보이긴 보이네요. 되게 이상하죠? 자,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내려올 때도 이 손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냐면 뒤에서 올라와서 다시 앞으로 올라가고 이 손이 또 이쪽에서 이 V존의 오른쪽에서 이렇게 내려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슬라이스가 날 수밖에 없어요. 깎아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유심히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볼을 치고 난 다음에 과연 이 손이 보이느냐. 안 보이죠? 이런 것들이 프로들의 영상을 보면요. 임팩트하고 팔로우스로 때 여기 손이 보입니다. 여기 손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해야 드로우나 스트레이트 구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게 일반적으로 잘못 치는 분들의 영상이라 이거예요. 이렇게 치면 어퍼 치는 거고 슬라이스가 나든지 훅이 나든지 된다 이거죠. 요 화면 자체가 이렇게 잘못 치는 게. 그러면 제대로 치는 건 어떤 거냐? 뭐 제 스윙이 뭐 제대로라고 얘기하기 좀 뭔가 말이 좀 안 맞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좀 웬만큼 치려면 이런 형태로 쳐야 됩니다. 자, 백스윙을 해서 아까보다는 어떻습니까? 아까보다는 이 스윙 자체가 이 너무 이쪽으로 빠지진 않았죠. 요 위로 올라오죠. 그 다음에 여기 올라왔을 때 이 선 자체가 지면을 보고 있을 때 요 그립의 끝이 지면을 보고 있을 때 이 밑에 있는 노란 선하고 이 빨간 선하고 거의 수평에 가깝죠.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서 내려올 때를 잘 보면 그대로 내려오면서 손이 이 V존 안으로 들어가고 샤프트도 마찬가지 이 나의 척추각과 이 샤프트가 거의 비슷하게 수직에 가까워지게 내려오고요. 클럽을 봐도 어디로 내려오냐면 이 클럽 헤드가 지금 보면 이 뒤쪽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치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치고 나서도 요 아이고 여기 지나갔네. 치고 나서도 보면 딱 보면 여기 보면 여기에 이렇게 손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치는 것이 정상이에요. 정상이라는 보다는 제대로 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V자를 만들어서 이쪽에 오는지 이쪽에 오는지 이것만 확인하시면 내가 계속 요것만 제대로 되게만 확인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네, 어떠셨습니까?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예, 물론 제 스윙이 뭐 되게 구리죠. 구린데 뭐 40, 50대, 뭐 60대 이 사이는 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간에 방금 얘기했던 그 어떠한 그 V자를 그려서 내가 스윙이 바깥으로 오는지 안으로 오는지 혹시 너무 뒤에서 오지 않는지 아니면은 테이크백도 이상하게 하고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신다면 레슨을 받지 않더라도 충분히 자기 자신만의 스윙을 만들어서 결과만 좋으면 되니까요. 내 몸에 편하게 결과만 좋으면 되니까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꼭 한번 해보시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